태어났는데 그거 본 적 있어요. 저는 네. 약간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래서 고향이 어디세요? 경기도 시흥인데 네. 그때 신천리라고 아. 있었어요. 지금 신천동으로 바뀌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그때는 도시가스를 많이 안 썼어요. LPG 가스 왜 집에 서울에서도 아. 서울에서도 다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랬는데 나는 골로 세대야 골로. 네. 너 골로 아니에요? 서울. 나 골로에서 있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아파트로 이사 가고 처음 가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야. 나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 처음 요즘에 라떼는 자꾸 나오면 나이 어린 라떼는 너무 라떼는 아무튼 제가 어쨌든 막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가스가 근데 도시가스가 다 돼갖고 이제 가스레인지가 안 켜지는 거예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냉장고 열었더니 생삼겹이 있어. 어. 이걸 어디다 구워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리미 있죠. 네. 다리미? 대박이다. 다리미를 전기에 꽂으니까 이게 뜨거워지잖아요. 어, 그렇죠. 거기에 삼겹살을 올려서 어, 똑똑하다. 먹었던 대박이다. 기억이. 근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얼마나 배고팠으면. 대박, 전기 다리미. 어머머. 어. 이거 내 컨텐츠야, 오빠. 이거 내가 해야 돼. 야, 이거. 네. 야, 같이 한번 하자. 네. 그렇지. 400만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네. 아, 이유가 있죠. 우와, 다리미 생각도 못했어요. 네. 400만이 하면 따라 해야 됩니다. 네. 오. 아니, 진짜 먹고는 싶은데 뭐 와. 없으면 그렇지, 그렇지. 눈에 보이죠. 신박하다. 근데 이걸. 진짜 당연히 있죠.